말띠는 될 수 있으면 산신의 죄를 지내고 살면 더 좋아요. 조금 하려고 해도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. 네. 원진이 들었으니까 그래요, 그건. 근데 된다 이거예요. 될 수 있으면 산재를 지내면 좋은 일이 있겠다 하는 게 나와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산신할매당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. 선생님, 저번까지는 이제 신춘년에 대해서 좋은 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. 네. 네. 이번에는 신춘년에 좀 조심해야 되는 띠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무슨 띠일까요? 이제 원진이 있는 말띠거든요. 소하고. 소는 일을 하는데 말은 일을 안 해도 먹고 살잖아. 그 소가 싫어하지. 소랑 사이가 안 좋은 말띠가 신축년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. 그럼 또 우리 말띠분들이 선생님 조심해야 되는 띠를 뽑아주셨잖아요. 그러면 나이대별로 한번 들어가서 선생님 좀 자세하게 한번 일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로 이제 20세 되시는 우리 말띠분들이죠. 20살도 오늘 원진이 들었지만 해오 신축년하고 원진이 들었지만 좋아요. 어, 신축년에 그럼 20살 말띠분들은 운세가 좋아요? 20살은 좋아. 20살은 학교도 좋고 다 좋아. 네. 그러면 20살은 뭐 걱정할 게 없네요. 네. 그러면 그 다음에 32세. 32세 그 말띠 중에서도 원진이 들은 중에서도 32세는 또 엄청나게 좋지. 결혼 운도 있고 막 그 정도로. 아, 그 정도예요? 예. 네. 원진이 들었으면서 좋은 말띠가 따로 있어. 말띠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원진이 들은 사람 이 띠는 그냥 괜찮다. 원진은 들었어도. 말띠분들은 운세 좋은데요, 선생님? 네. 조심해야 되는 띠가 아니네, 그러면? 네. 대박난 띠예요? 그래도 아유 원진은 들었어, 해운년하고. 아. 원진은 들었는데 경우생은 괜찮아요, 32세는. 그 다음 이제 44세. 네. 44세 말띠분들은 좀 운세가 어떤지. 44세도 뭐 하고자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돼. 뭐 이런 사람은 이제 경찰이나 뭐 이런 거를 하면 또 좋아요.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? 해운년이 원진이지만 좋아. 말띠도. 해운년이 원진이지만 하여간 무조건 좋게.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돼. 근데 조심해서 넘어가라 이런 건 좀 있지. 그다음 이제 56세. 병호생 말띠는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원진이 있는 해운년이지만 땅도 사고 집도 사고 하여간 좋아요. 그다음 68세 마지막으로. 갑오생이네. 갑오생도 좋아요. 갑오생도 소 해운년에 나쁠 거 조금 원진이 들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좋아. 부자야. 집도 있고 하여간 무조건 좋아. 무조건 좋다. 예. 네. 말띠분들이 그러면 운세가 좋은데요, 선생님? 원진이 들었으므로 좋네. 그렇네요. 예. 네. 말띠분들한테 또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말띠는 될 수 있으면 산신의 죄를 지내고 살면 더 좋아요.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산신죄를 지내면 더욱더 좋아진다. 조금 하려고 해도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. 네. 원진이 들었으니까 그래요, 그건. 근데 된다 이거예요. 될 수 있으면 산죄를 지내면 좋은 일이 있겠다 하는 게 나와 있어요. 말띠도 해운년이 원진이라 나쁜 줄 알았더니 좋네.